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 이유와 구체적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저 말고 다른 공무원은 일을 하면서 회의감에 빠지거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일하는 일이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국채 담당자였다면서 기재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적자 국채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점포 50여 개가 있는 한계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90대 할아버지가 유명 배우인 손자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땅과 집을 증여했으나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효도 계약의 효력은 어디까지인지 따져봅니다. 진료 중 흉기를 휘둘러 의사를 숨지게 한 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원한 있었어요? 왜 죽였어요? 고 임세원 교수 빈소에는 조문이 이어졌고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의 흉기 난동을 막는 임세원법을 추진합니다. 러시아에서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 갇힌 11개월 된 아기가 3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은 폭로에 이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처럼 정부가 정말 정치적인 이유로 필요 없는 나라 비절 늘리려 했는지, 사기업의 인사에 관여하려 했는지, 추가로 폭로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 청와대와 정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의문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폭로를 이어오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언론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나의 배후에는 어떤 정치적 세력도 이익 집단도 없다. 단지 공익을 위해서 나섰을 뿐이라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인데 기획재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정부가 한 전직 공무원을 상대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사태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어떤 이익 집단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순수한 공익 제보에 나서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어제 밝힌 검찰 고발 방침에 정면 대응하고 나선 겁니다. 제가 공직에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살았던 기간 동안 느꼈던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문서에 대해서도 기자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시 문서가 내보내 그 제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지만 적자 국채 발행의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의 의견 제시는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적자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추가 폭로에 나설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전직 사무관과 기재부의 충돌 양상은 당분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국채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압박받는 과정을 다 지켜봤으며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온 당사자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일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신 전 사무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17년 적자 국채 발행을 검토할 당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국채 발행을 안 하기로 결정하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자료 취소해라. 전화를 건 사람이 당시 청와대 차영환 경제정책 비서관이라고까지 지목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차영환 비서관님이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건 직접 보고 겪은 일이라며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누구로부터 전해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일들입니다. 또 바이백, 즉 국채 조기 상환을 하루 만에 번복해 취소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조기 상환 결정이나 적자 국채 발행 시도가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 속에서 진행됐다며 청와대 등 상층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정부가 국채 조기 상환, 즉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오늘 다시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아예 부채 비율을 정해놓고 갚을 수 있는 나라빚을 의도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7년 11월 이른바 바이백 국채 조기 상환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은서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백은 정부가 찍은 채권, 즉 국채를 조기에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빚을 일찍 갚는 겁니다. 바이백을 하면 국가 부채 비율은 낮아집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GDP, 즉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액으로 계산하는데 빚이 줄어드니 이 비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2017년 당시 정부는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낮아지는 상황을 걱정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에 낮아지면 이후 새 정부에서 더 낮추기 힘들거나 오히려 높아져서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는 주장입니다. 정권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미 예고했던 바이백을 하루 전에 취소하는 바람에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생겼다는 겁니다. 국가부채 비율도 미리 선을 정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퍼센트 비율을 맞추기 위한. 2017년엔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걷혀 나라빚을 갚을 실탄은 마련됐지만 오히려 정부가 적자 부채 추가 발행에 나선 것은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치열한 논의를 거쳐 국채 관련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이렇게 신 전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기재부 안에 당시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비망록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자세히 기록해두라는 선배 공무원의 권유를 받았고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사무관이 비망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비망록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비망록 관련해서는 저희 부도 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재부 여성 서기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슈될 일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두라고 권했다며 자신은 비망록을 쓰지 않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사무관은 썼다며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 중 너털 웃음을 터뜨리는가 하면 폭로 유튜브 방송에서 친구와 통닭을 먹으며 대담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공직의 녹을 받으면서 일했던 부채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을 찍는 것일 뿐 자신은 어떤 정치 집단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친정인 기획재정부 사람들에게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랑 싸우는 게 너무 슬픈 게 난 기재부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 신 전 사무관은 고발 소식을 듣고 두렵기도 했다며 우울증이 찾아와 약을 받아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정을 가진 공무원이 나중에 후에 절망하고 다시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예, 이어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 반환 관련 뉴스 전하겠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청와대에서 검찰로 복귀한 뒤에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수석의 말처럼 여러 차례 민간인 사찰 문제로 경고를 받았고 이런 문제로 교체가 됐는데 검찰은 왜 김 전 수사관을 승진까지 시키려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수석의 말은 거짓말이며 박형철 비서관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태우 수사관의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사찰에 대해 즉각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경고는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한테 주의를 주고 막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제가 어떤 공무원이 한 번 썼는데 경고받았어요. 또 쓰고 경고받고 제가 그거 30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1년 반 동안? 김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검찰 복귀 후 특별 승진 신청에 합의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 21일 담당 부서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의 추천서와 함께 특별 승진 대상으로 신청됐습니다. 개인 비리로 청와대에서 직무 배제된 지 불과 20일 만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본인이 승진 신청하면 부서장은 추천서를 써주는 것이 관례였다며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일 뿐 실제 승진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위 혐의로 업무에서 배제돼 원소속 기관으로 돌아온 사람을 특별 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한 셈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청와대 특감반 사태 축소나 무마 시도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이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야당은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재정위 소집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 요구까지 전방위 공세에 나섰고 여당은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특검반 의혹은 실체가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비리 수사관에 대한 미련을 자유한국당이 깨끗하게 버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도 무리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개입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나라살림조작 진상조사단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특검반 의혹은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특검의 조사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 정치 공세라고. 바른미래당은 기재위 소집에는 동의하지만 특검에는 소극적입니다. 김태우 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합니다.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하게 많은 비리와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성과가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사또가 지나간 뒤에 나팔을 부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내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신재민 두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되면서 다시 공익 제보자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역시 과거에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공수가 바뀐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공익 제보자 보호에 맞춰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 그러고 국민들을 놀리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려고 해.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해.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두고 라는 학원에. 청와대의 민간기업 인사 개입 의혹과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기재부 전 사무관에 대한 민주당의 비난입니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권 개입 의혹.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비난 수위는 더 높습니다. 권력 정치의 패습이 만들어낸 일종의 비뚤어진 인격체다. 그 핵심은 이 비위 수사관의 일탈 행위다. 비공직자가 궁지에 몰려서 쏟아내는 음해성 가짜 뉴스를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모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폭로가 사실은 아니라면서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겁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처사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권 인사들은 3년 전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자들을 앞장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2017년 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공익 제보자는 자신감보다 배신자라는 주홍글 씨를 안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공익 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인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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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공익 제보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나아진 게 없는 모양입니다. 어떤 정치 집단도 어떤 이익 집단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제보자의 기준이 정권 잡기 전과 후가 달라진 건 아닐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신년사를 열었습니다. 재벌 총수들도 불렀는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빠졌고 경제가 자주 언급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 장소는 중소기업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과 SK 최태원, LG 구강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다며 YK 스틸 노조위원장도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이번 신년사에선 기업이 10번, 경제가 25번, 혁신과 성장이 각각 12번과 11번 언급된 반면 경제성장의 새 축으로 꼽혔던 소득주도 성장과 북한, 김정은 같은 단어는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언급했습니다.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며 혁신이 있어야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죄 문제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둬들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발언이 국방장관에게서 나왔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러려고 나라에 목숨을 바쳤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KBS 출연 중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사과 문제에 대해 일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선결 조건이었던 천안함 폭침 사과 요구를 거둬들인 듯한 발언입니다. 앞서 한국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조건으로 천안함 도발 사죄를 요구해왔습니다. 반드시 동작동 국민 모집에 헌화를 하고 또 천안함
유족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 천안함 유족들과 생존자들은 이럴 거면 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냐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사실 너무 분하고 내가 왜 목숨을 바치면서 군대를 갔을까 되게 회의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그 사과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오더라도 그런 어떤 그 사과랄까 아니면 어떤 입장 표명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남북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사 김동윤입니다. 네, 요즘 공기가 매우 건조하다 보니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명이 유독가스를 마셨고 점포 4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상인들은 수십 년간 일군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상가 1층 점포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더 거세집니다. 왜 갑자기 왜 불이 거부돼? 순식간에 주위 점포로 불이 번져 시장 일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원주시의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옆에서 판소리 나서 그냥 뛰어나왔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불길 번져 있었고. 불이 나자 상인과 시민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방차 22대가 1시간 5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점포 40여 곳이 불탔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어제 속상해서 우리 가게 다 터져 나왔던 거. 상인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 옷가게가 많아 유독 가스도 심했습니다. 이 시장은 건물 4개 동에 점포 313곳이 몰려있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중앙시장 구조가 천장과 관자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연소 확대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마가 수십 년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시작된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오후 들어 완진 발표를 했지만 저녁 무렵 산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준명 기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큰 불은 보이지 않지만 매캐한 냄새는 여전합니다. 2시간 전쯤 산 중턱에선 불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렇게 근처에 소방차를 세워놓고 잔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원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4시 12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부터는 최대 초속 9m의 남풍이 불면서 불이 산 정상으로 번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바뀌면서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이제 그 바람의 산불 방향이 바뀌면서 산불은 최대 1.9km까지 번졌고 주택 바로 앞까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어휴, 진짜 겁났어요. 이거 진짜 이 불이 한꺼번에 싹 올라가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이 산 저쪽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전체가 새빨갛게 뭐 몇십 메다씩 올라가는 정도 있으니까요, 불이.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인력 1,600여 명과 헬기 24대를 투입했습니다. 25시간 만인 오늘 오후 5시에는 불을 모두 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불이 다시 살아나자 관계 당국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불은 진화되었고 추가적인 산불 방지를 위해 잔불 제거 및 감시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어젯밤 인근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일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복귀 현장에 해서.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오늘 밤 사이 산불이 되살아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군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신준명입니다.
부산에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침 지나던 용감한 이웃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불이 난 주택에 갇힌 노인을 방범창을 뜯고 구출해낸 겁니다. 청민진 기자입니다. 주택 옷상에 불길이 일고 연기가 퍼져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방범창이 뜯어진 창문으로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는 술에 취한 69살 오모 씨가 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53살 장홍과 씨는 방범창 안쪽에 매달린 원 씨를 발견했습니다. 장 씨는 다른 이웃에게 119 신고를 부탁한 뒤 원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돌로 방범창을 뜯어내고 원 씨를 구했습니다. 원 씨는 온몸에 최고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위에 가스 때문에 아마 그분은 탈출하기가 더욱더 힘들었고. 장홍가 씨는 자신의 몸도 온전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6달 전 추락사고로 허리와 발목을 다쳐 재활 치료를 받다 이틀 전 퇴원했습니다. 동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이 있습니까? 소방당국은 이웃의 생명을 구한 장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웃을 구하는 이런 의인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도 있습니다. 4살 난 딸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엄마가 밤새 화장실에서 벌을 세웠는데 몇 시간 뒤 아이는 쓰러지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입니다. 어제 낮 3시쯤 4살 A양이 집안에서 숨졌습니다. 엄마 34살 이모 씨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무맥상 상태로 침대 아래에 누워있었던 자세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제 새벽 3시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섰습니다. 엄마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 딸을 젖은 옷을 입은 채 화장실에 세워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아침 7시쯤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나 가보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검 결과 A양의 머리에서는 심한 피멍인 혈종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들어가게 해서 못 나오게 한 사실은 지금 신청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좀 사망한 거는 나오기 때문에. 이 씨는 A양을 포함해 3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씨가 3남매를 방치한다며 아이들을 아동보호기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1년 소송 끝에 아이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보호치료 통보를 내신 것 같아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 요청을 하지 않으셨나. 경찰은 이 씨가 평소 아이들을 학대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법정 출석을 거부해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8일 만에 항소심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에서는 증인을 대거 신청해 적극적인 항변에 나섰는데 신분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게 됐습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벽을 의지해가며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지 118일 만입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 나선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측근과 다투기 싫다며 증인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1심 때와 달리 2심에선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무려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증인 15명을 채택해 주 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보고 뇌물 횡령죄를 적용한 검찰 주장에 오류가 있다며 1시간가량 파워포인트까지 동원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당사자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생년월일만 확인한 뒤 뒷번호는 모르겠다고 답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할 말이 있지만 재판 종결 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변호인 측에서 잘 입증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이 이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임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다음 달 안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지난달 31일 진료를 받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동료 의료인들은 물론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조문도 이어졌는데 의료계는 이런 흉기 난동을 막는 일명 임세원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서울 적십자병원에 마련된 고 임세원 교수의 빈소. 12년 동안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온 환자는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건강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명복을 빌고 싶어서 진짜 이 자리 찾아왔어요. 이제 아둔한 손으로도 최소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공으로 택한 정신건강의학과. 임 교수는 지난 20년간 누구보다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헌신해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책에 담아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줬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런 의사들이 진료를 하다가 이렇게 이런 지경에 이르는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료계는 진료실 흉기 난동을 막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딴 임세원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만들어달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5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30살 박모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원한 있었어요? 왜 죽였어요? 범행 저질 이유 뭐예요? 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96세 된 할아버지가 유명 배우인 손자를 상대로 이른바 효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약속한 손자가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6살 신호균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손자인 배우 신동욱 씨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줬던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집하고 그 집하고 이제 들켜있니? 나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거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아 할아버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 씨가 아닌 신 씨의 연인 이모 씨였습니다. 신 할아버지는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합니다. 손자라고 가까이 있는 게 나이가 부끄러워요. 정말. 아유. 신 할아버지는 신동욱 씨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소유인 1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신 할아버지는 손자가 땅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동욱 씨 측은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넘긴 땅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통화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돈을 돌려 드려봤자 뭐 뒤에 있는 사람들 돈을 다 날릴 걸 뻔하니까는 할아버지 진정시켜 그거 안 돼 모실 생각 이 생각만 하는. 토지 증여를 둘러싼 할아버지와 손자의 갈등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앞서 보신 사례의 문제는 효도를 조건으로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는 합니다만 이것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위 효도 계약서라는 걸 써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효도를 약속하고 전 재산을 물려줬는데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민법상을 보면요.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예. 하지만 효도 계약처럼 증여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확실한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효도 계약서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부양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등 이 부양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비롯해서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그리고 계약 해제 요건과 변항 조건 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원하는 부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무슨 양식이 있다거나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증을 예.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죠. 실제 2015년 말에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70대 부친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요. 당시에도 재산을 증여받을 때 아들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이 효도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런 계약서를 많이 씁니까? 예, 바로 뭐 통계로 나온 건 아닌데요. 최근 법조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증여 관련해서 로펌을 찾는 10명 중에 4명은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자료를 봐도 최근 3년간 부양과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법률 상담 건수도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부모 자식 간에 재산을 두고 계약서를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효도까지도 이렇게 계약 사항이 된다는 게 좀 씁쓸하긴 하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었고 관련 지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동네 빵집 등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마트 곳곳에 새해부터 일회용 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고객님 올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대요. 다음부터는 참고하셔서. 하지만 계산대에선 일반 비닐봉투가 여전히 쓰입니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사전 공지가 없었습니다. 뉴스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데 저희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모르고 있고 아직까지. 흙묻은 야채도 비닐에 담으면 안 되는 건지 손님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없으면 안 되지. 종이봉투가 좀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 전국 18,000여 개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동네 제과점에서는 단골 손님을 잃을까 봐 비닐봉투 요금을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아직 학교는 지침이 안 내려왔으니까 아무튼 이걸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지. 환경부는 동네 마트나 제과점까지 세부 지침을 전달하지 못했다며 오는 3월 말까지 현장 개도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식 뷔페 매장 11곳이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2018년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00여 명이 새해부터 일할 곳이 없어진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는데 종업원이 많이 필요한 특성 때문인지 대형 뷔페 식당에서 이런 일이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폐장을 결정한 한식 뷔페 계절 밥상의 한 매장. 직원들은 집기를 빼내느라 바쁩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을 연 이곳 공덕점은 1년 반 만인 지난달 31일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25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지난달에만 서울 3개 지점을 포함해 전국 11개 점포가 폐장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200여 명은 새해 첫날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저희는 장사 잘 됐어요. 좋았어요, 저희 좀 좋아. 근데 왜 갑자기? 그건 내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뭐. 임대료 부담도 큰데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건비 비중은 매출의 35% 안팎. 수익이 악화되는 거에 인건비나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죠. 영문을 모르는 고객들은 발길을 돌립니다.
다른 외식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초 문을 닫은 빕스 대학로점은 아직 임대 계약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문은 닫았지만 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밖에도 애슐리는 7개, 올바는 2개 점포가 지난해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탄탄하던 대기업 외식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에서 극적인 구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11개월 된 아기가 3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중상을 입은 데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였지만 몸을 감싼 이불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속을 조심스레 살핍니다. 잠시 뒤 건물 잔해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아기가 구조됩니다. 이 아기는 생후 11개월 남자아이 바냐. 가스 폭발로 무너진 10층 아파트에서 약 3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увидел я личико, когда начал там разбирать ее. Да, девочки, она успокоилась, перестала плакать. У нее было положение тела нормально. 사고 현장엔 영하 20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고 극적으로 구출된 아기는 모스크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아기는 뇌진탕, 다중골절, 동상 등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구조대원은 아기가 이불에 쌓인 채 침대에 있어 목숨을 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제껏 구조된 러시아 아파트 붕괴 사고 생존자는 6명, 확인된 사망자는 8명, 실종자는 35명에 달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새 3차 체계는 기획을. 예, 김일성은 1994년 마지막 신년사에서 경공업과 석탄, 전력, 철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자력갱생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25년 전 할아버지의 신년사를 다시 듣는 듯합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이 전력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석탄이 꽝꽝 나와야 철도를 비롯한 교통 운수 부분에서 규율 강화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예, 김일성은 1993년 신년사에서는 흰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다는 인민의 수건을 실현하겠다며 36년 묵은 약속을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당시 후계자 신분이었던 김정은이 이 밥에 고깃국, 기와집에 비단옷이라는 할아버지의 약속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대통령 신년사는 눈에 띄지 않게 다뤄지고 북한 최고 지도자 신년사는 대서 특필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변화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발표 방식과 표현법이 달라졌을 뿐 올해도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긴 했지만 핵 폐기가 아니라 오히려 핵 보유 선언에 가깝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제재가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으름장도 있지 않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무조건 재개 역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이 늘 그래왔듯이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의 절반 이상을 경제에 할애했습니다. 정권을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공업과 전력, 철도 문제를 해결하고 석탄을 수출하려면 제재가 풀려야 하고 제재 해제의 대전제는 실질적인 비핵화일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가까이 북한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사 학습이 진행됩니다.
무려 30분 넘는 신년사를 통째로 외우는 통달 경연도 벌어지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북한의 신년사가 파격적이었다고들 합니다만 항상 그래왔듯 정작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될 겁니다. 1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 신년사의 파격이었습니다. 예, 1월 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